재활용 체험교실이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의정부시에서는 12월 말까지 관내 41개 유치원과 어린이집 6-7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활용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에게 재활용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 절약과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실천 의식을 심어주고 환경 보호 의식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일상 속에서 무심코 버렸던 캔, 플라스틱 등이 사라지기까지 100년이 넘는다는 말에 아이들은 깜짝 놀랐는데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영상 상영과 체험을 통해 재활용되는 쓰레기 구분, 배출 요령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캔은 캔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정리할 거예요. 재활용 체험교실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들에게 조기 환경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를 통해 가족 전체가 분리 배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들의 작은 실천이 발판이 되어 자원 재활용과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정부 시정뉴스 김혜인입니다.